시급한 세입자들 주저 말고 의뢰해 주세요. 맞춤형 집을 찾아드립니다. 리얼 발품 중개 배틀 구해. 둘이 마침 일어나서 막 저걸 껴서 못 일어나셨잖아요. 네, 저는 의자 껴가지고 의자 따라오더라고요. 자, 우리 복 팀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. 예, 얼른 회복하셔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우리 복 팀장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추천했습니다. 아, 추천한 거? 뽕뽕뽕 뽕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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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떨림이. 아, 내가 방송쟁이쟁이 방송쟁이구나. 이분이 집 보는 안목이 어마어마합니다. 하지 마세요. 아니 뭐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좀 암호가 있어요. 제가 이제 홍합용용이라고. 홍합용용. 제가 이산 라인의 노선이에요. 홍대 합정 용산. 아. 용용. 제가 맨 처음에 이사했던 게 홍대고 거기서 합정으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. 풍수질이나 뭐 이런 걸로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이 많이 들어서 그때 세훈군에게 추천을 해줬죠. 저도 거기서 잘 풀리기 시작했고. 아, 그래, 지금요? 네. 지금은 이제 다시 용산의 이제 후암동 쪽으로 이사를 해서 그쪽에서 또 의자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. 빨리 해야 되겠다. 네. 제가 듣기로는 붐 나이 때 그 상담은 붐이 다 한대요. 부동산 상담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대요. 전현무 씨가 첫 이사할 때 우리가 들어왔었고 김숙 씨도 살짝 저랑 좀 대화를 했었어요. 대화를 했었어요. 심지어는 제가 이제 후암동으로 이사하면서 그쪽 기운이 좋다 해가지고 노코디도 그쪽에 좀 냄새 맡고 오신 거 같아요. 진짜로? 근데 맨날 듣는데 당연히 붐 씨가 소개해줘서 왔냐고 부동산에. 자주 온다고.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이름을 좀 방으로 좀 바꿀까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. 아, 붐 빼고요? 네, 워낙 방을 좋아하고 공간을 좋아하고. 방이에요. 방이에요? 그 정도예요. 방이에요.